이번 시간 과제 주안점입니다. 하나, 데이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선 증상을 한 번에 측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측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디지털 온도계 같은 테스터기는 정상 작동 시와 고장 진단 시 모두 동일한 곳을 측정해야 한다. 셋, 풍속을 측정할 때는 한 지점에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여러 곳에서 풍량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 매니폴드 게이지 설치 시 호스 내 냉매가 회수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 고장 수리가 끝난 후에는 꼭 장비의 정상 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정상적인 냉동 사이클과 기계적 문제가 발생한 냉동 사이클을 직접 비교하며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하나, 고장 수리하기 전 전원 코드 끝부분에 위험 표식을 달아야 합니다. 둘, 냉매를 다루는 작업이기에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비 착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 온도 측정용 센서는 정확한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넷, 온도계, 매니폴더 게이지 같은 측정 장비는 사용하기 전 영점 조절을 정확히 합니다. 다섯, 전원 투입 시에는 반드시 절연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여섯, 전원 투입 전후에는 잊지 말고 쇼트 및 절연 검사를 실시합니다. 일곱, 고장 원인이 고압이 높은 현상이므로 고압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덟, 고장 부위를 찾기 위해 장시간 고장난 장비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장비에 추가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홉, 온도 측정 데이터 값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센서 부위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고장 진단용 게이지 체결입니다. 장비의 기계 고장 진단을 위해 커버를 탈착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합니다.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접촉식 온도 센서가 달린 디지털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탈착했던 커버는 정확한 측정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가조립 상태로 다시 닫아두어야 합니다. 온도계의 부착 위치는 정상 상태와 고장 상태 모두 동일한 곳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또 외부 영향에 의해 온도가 변하지 않도록 센서 부위는 보온을 해줍니다. 온도 센서는 증발기 출구 쪽에 한 개, 응축기 출구 쪽에 한 개를 설치했습니다. 센서를 온도계 본체에 연결해 현재 온도가 정확하게 측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장비의 운전 전류를 확인하기 위해 클램프 미터를 설치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를 체결합니다. 서비스 밸브에 파란색 저압 호스를 체결하고 고압 측에는 무시코어 탈부착 밸브를 부착한 후 빨간색 고압 호스를 체결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 호스 연결 부위에 가스 누설은 없는지 가스 검출기로 게이지와 연결 부위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정상 운전 상태 진단입니다. 정상 장비의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압축기 운전 전류, 실내기와 실외기의 풍속, 운전 고압과 저압, 과열도, 관행도를 측정해 기록합니다. 실외기 또는 실내기의 풍속을 측정할 때는 실내기와 실외기의 흡입구 또는 토출구를 4에서 6등분하여 구역별로 풍속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해야 합니다. 구한 평균값에 실내기 면적을 곱하면 장비의 평균 풍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응축기 풍량 감소 고장 상황입니다. 실외기에 종이를 덧대어 의도적으로 응축기의 풍량이 감소되는 고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정상 작동 데이터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외기 풍량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압 측인 토출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외기 풍량 감소의 원인입니다. 모터에 문제가 있어 회전수가 적게 도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팬의 날개가 훼손되어 풍량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로 실외기 흡입 측 핀이 막힌 경우 또는 실외기가 놓은 장소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압축기 운전 전류를 측정합니다. 열 교환 부족으로 고압이 상승해 압축기의 운전 전류도 높아지게 됩니다. 응축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환기가 안 되고 먼지가 많은 경우 오염물질이 냉매관과 냉각핀에 고착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열 교환이 안 되어 고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나뭇잎이나 종이 등이 응축기에 붙은 경우 역시 열 교환이 안 되어 결과적으로 응축도 잘 안 되고 고압 측 압력만 증가하게 됩니다. 응축기 풍량 감소 상황의 측정 데이터를 정상 장비 데이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토출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압축기 운전 전류가 상승했습니다. 응축기의 풍량은 감소했습니다. 응축기 관행 각도와 증발기 과열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변화 이유는 응축기에서 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랭식 응축기의 응축 매체는 응축기와 열 교환되는 공기이므로 공기의 유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응축 능률이 저하되고 토출 압력이 높아집니다. 또 응축기가 벽체나 장애물과 가까이 인접해 있으면 응축기에서 열 교환하고 배출된 뜨거운 공기가 바로 흡입되어 열 교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토출 압력 상승, 압축기 운전 전류 상승, 응축기 풍량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응축기 오염 혹은 응축 불량을 고장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응축기 관행 각도와 증발기 과열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냉매가 과충전된 고장 상황입니다. 냉동 장비에 의도적으로 냉매를 과충전하여 고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과충전된 냉매량은 600g입니다. 정상 작동 데이터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전 중 토출 압력과 흡입 압력을 측정합니다. 냉동 사이클에서 냉매를 과충전하면 고압 측인 토출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응축기 출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온도는 약간 떨어졌지만 토출 압력의 변화로 관행 각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압축기 운전 전류를 측정합니다.
운전 전류가 정상 장비보다 높게 측정됩니다. 냉맥 과충전 상황의 측정 데이터를 정상 장비 데이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정상 상태보다 냉매를 600g 정도 과충전하였을 때 토출 압력이 상승했습니다. 응축기 관행 각도가 상승했습니다. 증발기 과열도가 하락했습니다. 압축기 운전 전류가 상승했습니다. 응축기 풍량은 정상입니다. 이는 과도한 액냉매가 응축기에 쌓여 응축기의 용적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액체 상태의 냉매가 차지하고 있는 응축기 부분은 응축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행 각도가 커지면 증발기에서 미처 증발하지 못한 냉매액이 계속해서 압축기로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출 압력의 증가, 응축기 관행도 증가, 증발기 과열도 감소, 압축기 운전 전류의 증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냉매 과충전을 고장 원인으로 추측합니다. 이때 응축기 풍량은 변화 없습니다. 불응축 가스가 혼입된 고장 상황입니다. 냉동 장비에 의도적으로 질소가스를 주입해서 고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배관 중 공기와 같은 불응축 가스가 응축기에 모이게 되면 불응축 가스로 인하여 응축기의 응축 용적률이 작아지게 되어 냉매 증기의 응축 온도에 상당하는 압력보다 토출 압력이 더 상승하게 됩니다. 정상 작동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장비 운전 중 매니폴드 게이지를 이용해 토출 압력부터 응축기 출고 온도, 흡입 압력, 증발기 출고 온도, 압축기 운전 전류, 응축기와 증발기의 풍량을 측정합니다. 불응축 가스가 문제되는 이유는 응축기의 상부에 모여 냉매의 응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스의 양이 증가하면 열교환 면적이 줄어 열교환 효율이 나빠지고 응축기 능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응축 압력을 상승시켜 압축기 축동력의 증가와 함께 냉동 능력이 감소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나가는 부분에 막힌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응축기나 증발기 부분의 풍량 변화는 없습니다. 불응축 가스가 혼입된 경우의 측정 데이터를 정상 장비 데이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토출 압력이 상승했습니다. 응축기 관행도가 상승했습니다. 흡입 압력이 헌팅 증상을 보입니다. 증발기 과열도가 상승했습니다. 압축기 운전 전류가 상승했습니다. 응축기 풍량은 변화 없습니다. 불응축 가스가 혼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냉매 배관 개통의 기미를 유지하고 진공 작업 시 공기 등 불응축 가스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진공해야 합니다. 냉매 충전을 할 때에도 공기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토출 압력이 상승되는 상황이어도 응축기 관행도 상승, 흡입 압력의 헌팅, 증발기 과열도 상승, 압축기 운전 전류 상승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 불응축 가스 혼입을 고장 원인으로 추측합니다. 이때 응축기 풍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고장 진단 및 수리를 위해 부착했던 공구나 측정 게이지 등은 작업이 끝나면 모두 철거합니다. 또 고장 수리를 위해 개방했던 압력 스위치, 조인트 박스 같은 각종 커버와 캡은 반드시 원상태로 복구해놓습니다. 높은 토출 압력으로 작동되는 원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냉동기 사이클상 높은 토출압력으로 작동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응축기 풍량 감소, 냉매 과충전, 불응축 가스 혼입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에 따른 측정 데이터별 차이점입니다. 응축기 풍량 감소가 원인인 경우에는 토출압력 상승, 압축기 운전 전류 상승, 응축기 풍량 감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응축기 관행 각도와 증발기 과열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냉매가 과충전된 경우에는 토출압력 상승, 응축기 관행도 상승, 증발기 과열도 감소, 압축기 운전 전류 상승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 응축기 풍량은 정상입니다. 불응축 가스가 혼입된 경우에는 토출압력 상승, 응축기 관행도 상승, 흡입압력의 헌팅, 증발기 과열도 상승, 압축기 운전 전류 상승 증상이 나타납니다. 응축기 풍량은 변화 없습니다. 높은 토출압력 증상을 보이더라도 원인에 따라 세부 측정 데이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고장 원인을 찾기 위해 각 고장 유형별 원인에 따른 현상을 이해하고 측정 데이터의 차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에어컨 기계 고장 진단 방법, 고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